두 번째, 꿈은 꼭 가져야 할까요? 가져야 할까요? 가져야 한다. 역시 앞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져야 한다. 그 뒤에 보신 분들 중에 손 안 드는데 안 가져도 된다. 이런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여기 눈을 피하시는 코트 입으신 분. 네. 네, 맞습니다. 그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을 가져야 하나, 안 가져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네. 사람은 나눠지지만 그 작은 목표가 개인이 살아가게 하는 뭔가의 동기가 된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좋습니다. 뒤에 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남자분? 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힘들고 고될 수도 있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없는 삶이 진짜 편한 삶인 것 같아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뭔가 집착과 욕심도 안 생기고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안 느끼게 되고 그냥 현재 속에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건 거죠. 그쵸? 꿈 없으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해요. 현재 지금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 보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내 꿈이 뭐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그냥 잠재우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약간 인간의 삶이 그렇게 진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지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직장인 2, 3년 차쯤 됐을 때. 여러분 심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인 2, 3년 차 오면 다 정말 사춘기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이제 사회적인 시간도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던지고. 사실은 그때가 기점이에요. 자기의 꿈을 따라가냐 아니면 그냥 가냐. 그쵸? 근데 저는 꿈이 없는 삶이 절대 나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삶에도 괜찮고 잘할 수 있으면 괜찮다는. 근데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 언젠가 인간으로 살면은 떠오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살게 된다. 계속. 여러분 대학생들은 반드시 그 질문에 봉착하게 될 거고 직장인 2, 3년 차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 될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 없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계속 없는 게 문제죠. 없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혼자 살다가 어느 순간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내가 외로운 차로 계속 살래. 이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되게 너무 위험한 얘기지만, 결혼의 시기를 놓치면,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혼자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딱 놓치게 되면, 상황적인 여건 때문에, 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되고, 뭐 또 가정을 꾸리고, 또 누구를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반복될 수도 있고, 질문이 나와가지고 나는 안 가지기로 했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 살면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선택을 강요당해서 그렇게 살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렇죠? 저는 되게 전형적인 성취주의였어요. 성취주의자. 성취주의에서 어떤 타입이냐면 경제학원 성취주의여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을 정복하자 막 이러죠. 정복하는 기준이 뭐냐? 저스트고 여행 책자에 나온 베스트 10 다 가자 이랬어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한 군데를 정말 어렵게 찾아간 거예요. 정말 막 어렵게 말도 안 통하고 막 몇 번 막 이렇게 하면 찾아갔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도착하자마자 다음이 어디 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섬뜩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성취주의자의 방식이에요. 도착하면 지금 현재의 몸 모르고 항상 미래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킹팩트를 하니까 마이킹팩트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또 명사들 던지는 메시지가 현재를 살아있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요조 이제 청년분들 했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노를 지금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 된다 이 메시지 맨날 하거든요. 뭐 김호준이 보스옷을 사고 싶으면 지금 사야 된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막 지금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지금 놀고 싶으면 놀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막 살찌는 거예요. 살찌고 오늘 막 되게 빡세게 재밌게 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거예요. 오늘은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게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과거의 성취주의의 모습은 재미는 없고 의미만 있던 삶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강한 균형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을 했는데 내가 수영대회에서 1등하기 위해서 고되게 수영을 해. 그러면 지금 수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수영을 하더라도 취미로 수영해. 그럼 재밌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수영을 하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이킹팩트의 인연입니다. 재미있고 의미라면 돈이 따라온다.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재미있고 돈이 따라오냐. 그래서 그 다음 회피하고 있긴 하지만 많이 물어보세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게. 그쵸? 근데 사실은 그 의미라는 게 꿈에서 시작된 다시 돌아온 일이긴 하지만 그 꿈이 있을 때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썸뜻하지 않습니까? 썸뜻하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해요. 제가 라디오스타를 자주 보는데 라디오스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포 특집이었는데 무서운 노래를 불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는 있는데 그래서 이적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이적이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공포 노래. 무섭지 않아요? 죽기 직전에 막 여러분 손자 이렇게 있는데 아 내 바보처럼 살았구나 막 이런 노래가 대뇌해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난 괜찮다. 죽기 직전에 그런 생각이 되더라도 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고 싶고 오늘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고 꿈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할 때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할까? 안 가져도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사회 환경에서 강요받은 거라면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든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